전 미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 조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선수의 구력도 상당합니다. 두 선수의 구력을 합하면 39년이에요. 미국 국대인데. 미국 국대 출신. 자, 이에 맞붙는 신예찬 선수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는 아마 레벨이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브 작전을 가져가야 돼. 네. 공격도 한 번씩 꺾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이걸로 아마 배우는 게 많을 거고 우리도 네. 얻는 게 많을 거고. 자, 파이팅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탁구의 매력을 잘 네. 보여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조금 우리가 못 보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진짜 몸에서 사람들이 흥분 느낄 수 있는 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 지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글로벌 팀인데 회의를 한국말로 하네. 회의를 다 한국말로 하네. 아, 방국인이죠. 방국인. 방국인. 어, 그러네? 한국말 편해. 자, 퍼스트 게임. 신예찬 투 서브 러브 올. 엄청 많이 부담됐고 많이 배워야겠다. 많이 배울 각오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됩니다. 신예찬의 서브. 오케이. 조엘. 좋은 시작이야. 네, 커트 안정되게 하죠. 네. 역시 실력 있습니다, 두 선수. 지금 조엘 씨 약간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스타일인지. 아우. 잘하고 있어. 투 러브. 자, 공격 시도해보는 신예찬. 그러나 3대 0 벌어집니다. 자, 짧게 자, 드라이브. 짧게 자, 드라이브. 여기서 포인트 드라이브 실패. 저게 드라이브. 하다가 탑스핀으로 순간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선수들은. 러브 포. 할 거 해야 돼. 자신 있게. 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오래 치신 그 느낌이 났고요. 이게 시합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예찬 스매시 성공. 나이스. 그거야. 됐다. 그래도 하나 땄다. 제 목표가 한두 점 따는 거였거든요. 네, 조엘을 당황시킵니다. 야, 웃음이 나왔어. 웃음이 나왔어. 원 포. 자, 백으로. 백으로 푸시. 여전히도 잘한다. 이 깎아치를 좀 잘해요. 5, 1. 잘 올리고. 자, 셋이. 아, 좋아요, 신예찬. 어, 공격 좋습니다. 와, 뭐야. 발이 빠르다. 네, 진짜, 와. 야, 예찬이 뭐야? 자, 이러면 조엘도 살짝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신예찬의 서브. 자, 백핸드. 아. 괜찮아. 8-2.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야, 이번에는 조엘의 범실. 8-3. 이 서브가. 자, 백으로. 자, 백으로. 스매시 좋아요. 와야지 서브. 잘했어. 자세 조금만 낮게. 정확하게. 네, 욕심 부리지 말자. 지금 미국 국가대표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고. 자, 이번에도 조엘의 범실. 자, 점수차 좀 좁혀갑니다. 8-5까지 따라간 신예찬 대단합니다. 나이스 말.
9-5. 어, 이런 서브도 오, 잘 걸어. 오, 잘 걸어. 좋습니다. 본인도 끄덕끄덕 거리는 게 이거다. 자, 저 스매시로만 석점을 따냈습니다. 다 공격으로 예찬님. 아, 진짜 잘했어. 진짜 공격. 와, 엄청 늘었다, 쟤. 저희 정신 차려. 뭐야 이게?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돼요, 형. 그렇게 상처 받는단 말이야. 상처 받. 상처 받. 아, 여기서 네트 걸리네요. 예찬이 잘하고 있어. 파이팅. 인정해. 그렇지, 서브 좋았다. 자, 백으로. 자, 왔어. 자, 코스가 절묘합니다. 자, 절묘합니다. 자, 저렇게 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나오니까. 네, 예, 해보는 거죠. 나이스 플레이. 잘했습니다. 예, 11-6 첫 번째 게임 조엘이 승리합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게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조엘 선수가 실력이 막강했고요. 예. 물론 그러나 뭐 첫 경기는 신해찬 선수가 졌지만 신해찬 선수도 자기의 어떤 장점인 스매시를 잘 살려가면서 그럼요. 예, 6포인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뭐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을 맞아서 네. 6포인트를 따냈다는 것도 네. 상당한 실력이죠. 그렇죠. 조엘 화이팅! 세컨 게임, 조엘 투 서브, 러브 올. 와, 강력한 서브. 강력합니다, 1-0. 진짜 완전 제가 처음 받아보는 공, 그런 공이 좀 날라왔던 것 같아요. 그치. 아, 오케이. 좋아. 정확하게, 조엘,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노렸어, 잘 노렸어. 왜 그런 거 해줘야 돼, 깜짝깜짝 놀래게. 전략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신해찬 2-2 팽팽합니다. 2-all. 자, 우리 올타쿠나 팀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 있습니다. 예찬이 집중력 장난 아니다. 작은 공 같은 거. 투, 쓰리.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 흐름 왔다. 흐름 왔어. 좋습니다, 신예찬. 아, 공격이 확실해. 그러니까 형은 약간 그게 있어요. 자기 작전이 확실하게 있어요. 영리하다. 야, 이것이 바로 이게... 군대 탁구의 힘이에요. 네. 저 스매시로 포상 효과를 나왔겠죠? 그럼요.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편안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자 타이머 지금 조금 급한 것 같아. 예, 아, 천천히 들어가도 되고. 네. 지금 서브를 백쪽으로 한번 길게 한번 넣어봐요. 들 거야 그럼. 보통 들면 그 다음에 3구를 한번 때리는 작전으로. 알겠습니다. 길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네. 쉽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들어왔어요. 받아냈습니다, 조엘. 우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아. 제대로 걸렸는데. 작전. 네, 강력한 스매시. 아, 이 정도는 보통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국가대표. 오, 역시 국가대표. 으차. 아, 넘어갔어요. 네트도 받아냈지 좋아요. 않습니까? 네. 다시.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8-5. 아! 오. 아, 이번에 서브범실 10-5. 5-10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출신을 상대로 신해찬 선수가 이 정도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 자. 겁니다. 흘렸어. 봤어.
자, 드라이브. 봤어. 자, 드라이브. 예, 잘 싸웠습니다. 멋있었어. 미안해. 아니. 아, 이기면 재미없잖아. 팀이야, 팀이야. 괜찮아. 네. 잘했어. 네.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자, 예, 차림. 잘했어. 네, 차림. 형, 그래도 너무 잘 쳤어. 진짜 멋있게.